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님.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 또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요번 얘기는 저랑 친한 지인, 부르기로는 이제 고모라고 부르는 분이 겪었던 어떤 순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 피가 섞인 그런 친척은 아니고, 아, 전혀 아니에요. 아, 그냥, 호칭만. 네, 호칭만. 동호회에서 알게 된 분인데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본인 말로는 누나라고 부르게 하기는 내가 양심이 찔린다고 고모라고 부르라 하셨었어요. 보통은 그 이모님이라고 안 하나? 아, 그건 싫대요. 아, 진짜? 네, 본인이 그거는 싫다고 고모라고 부르라 하세요. 오, 좀 특이한 케이스네요. 아, 성격이 좀 워낙에 대차시기도 하고 남들이랑 비슷한 걸못 견뎌 하시는 타입이라. 자, 그러면 대찬 우리 고모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이 고모님은 어렸을 때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세요. 고등학교도 이제 채 졸업을 못하고 방직 공장을 다니시면서 볼꼴못볼꼴 어지간히 보기도 하셨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적도 있고, 그 외에도 엄청 험한 일, 궂은 일을 많이 하셔서, 아까도 말했지만 성격이 어지간히 좀 대차고 당당하신 분이세요. 그런 고모님이 20대 후반이셨을 때 첫눈에 반한 남자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분과 연애를 얼마간 하시다가 곧 결혼을 하시게 됐고요. 남편분이 나이가 위로 6살, 꽤 많은 편이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문제는 애도 하나 딸려있는 이혼남이었다는 거예요. 뭘? 뭐지? 이게 당시에는 남자가 제가 드는 걸 그렇게 흉잡는 풍조는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고모의 친가에서도 이 고모분이 평소처럼 당당하게 집에다가 밀어붙이니까 뭐라고 말리지도 못했고, 그래서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식을 올리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때부터 고모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시게 됐어요. 이 결혼하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시댁 식구들이 진짜 엄청 개차반이었다 해요. 시어머니는 금이야 오기야 4대 독자인 아들을 거의 치마폭에 끼고 사시는 수준이었고, 시아버지는 집에 거의 붙어있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허구한 날 바둑이다, 낚시다 하면서 시간 죽이는 취미에만 눈이 돌아가서, 돈 가지러 올때 제외하고는 거의 밖에만 사셨다나.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꽤 나서 고모랑 동갑인 어린 시누이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누이도 극성스럽기는 매한가지라서 고모님을 엄청 구박을 했대요. 뭐 일도 없는지 집에서만 허송세월 보내는 주제에 음식이 어쩌다 살림이 저쩌다 하면서, 더구나 남편한테 딸린 애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미 나이가 10살이 넘었었대요. 그리고 좀 머리가 굳은 애들이 좀 그렇듯이 고모님을 많이 미워하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엄마를 대신하려고 드는 그 감각이 있다 보니까 진짜 거의 들들 볶다시피 했대요, 이 조그마한 애가.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전 부인 있잖아요, 이혼한 그전 부인이랑 아주 연락을 끊은 게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애는 내 엄마가 있는데 왜새 여자를 들이느냐는 식으로 엄청 땡감을 피운 거죠. 심지어 고모님 말로는 자기가 쥐시중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쥐요? 네, 쥐시중. 어디서 주워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햄스터 하나를 그 아들내미가 길렀는데, 말이 기르는 거지 걔가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가끔 들여다보고 손으로 좀 놀아주는 거고, 밥 먹이고 똥 치우고 물 부어주고 하는 건 고모님이 다 하셨다고 해요. 아이고야. 이게 여기까지만 보면 이 집안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나 싶은데, 아까 말했던 그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포걸이었던 거죠. 남편이 결혼 전에 자기가 전국에 몇 군데나 체인점에 있는 음식점 주인이라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 주인은 그 시어머니였고 남편은 그냥 그 중에 한 군데를 맡아서 돌보는 바지 사장이라고 하나? 그런 거였던 거죠. 이 음식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사업 수완이 워낙에 좋아서 경영을 잘하기도 했고 특히 음식 맛이 평판이 엄청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시어머니 혼자서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고 자부심이 있는 시어머니였다 보니까 이 시어머니의 음식 구박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대요. 봄에는 두릅이며 달래, 더덕, 여름에는 장어, 가을에는 게, 고등어, 겨울에는 뭐 구리며 명태까지 이 사계절 다달이 제철 음식을 구해다가 바치고 그것도 맛이 없거나 재료가 어디 뭐 흔한 시장표다 그러면 젓가락도 안 대고 보는 앞에서 쏟아버리다라는 거예요. 아, 미쳤네요. 이 음식하는 거 아시겠지만 워낙에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정성도 보통 정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었대요. 한 번은 남편이 감기에 좀 걸린 거죠. 그러니까 죽을 해다 바치라는데 그건 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죽은 그냥 해먹이면 되니까. 근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건지 몰라도 원래 이렇게 불린 쌀을 그냥 끓이거나 아니면은 소화하기 힘든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믹서기로 갈아서 이렇게 쌀알을 곱게 만들어서 죽을 끓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믹서기로 가는 거는 정성이 없다고 그걸 손으로 으깨래요. 이게 물론 물에 불렸다고는 하지만 생쌀이잖아요. 아직 안 익힌. 그거를 손으로 으깨라고 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요즘 시대에. 음식 솜씨로 꼬장을 피우는 건 하루도 걸을 날이 없었고 빨래든 청소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소리를 지르고 이런 음식 내 아들 먹일 생각이냐? 그러면서 굳이 이제 고모가 상을 차려오면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 욕을 하고 물리고 자기가 다시 차리는 이런 과정을 매 끼니마다 하는 수준이었대요. 뭐라고 해야 될까? 굴욕감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자기가 차린 음식을 한번 들여는 놓고 이걸 쓰레기라고 말하면서 물리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속이 얼마나 상해요, 이 고모님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던가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건 또 못 봐주겠다 이거죠, 시어머니로서. 이 남편이라는 사람도 좀 정상이 아닌 게 이 부엌 사정은 모르고 그냥 엄마 음식이 최고라고 엄지척을 하고 야식이라도 해다 바치면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심지어 또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면 가끔은 벌써부터 자고 있는 자기 시어머니 있잖아요. 그 사람을 깨워다가 엄마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면서 투정질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또 아이고 우리 애들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며느리를 거의 죽일 듯이 째려보고 밖에서는 워낙에 정상인 행세를 몰랐는데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보이네요. 그런 시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딱 둘 있었대요. 하나는 끼고 사는 사대독자 아들내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엌 선반에 모셔놓은 신주단지였대요. 이 신주단지라고는 해도 뭔가 그럴듯한 어떤 뭐 조상님 이름 명패 들어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무당집에서 물어온 비방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린애 머리만한 요 도자기 단지에다가 고향집에서 기른 쌀을 이렇게 부어놓은 물건이었대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고모한테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다가 대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본인도 그런 일을 했었는데 시어머니 말로는 그 단지에 조왕신이 사신다. 그래서 자기 장사가 음식 맛으로 그렇게 잘 되는 거다. 그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 그런 지옥 같은 시집살이를 하면서 3년을 보낸 거죠. 어느 날 이 시댁이 이사를 하게 됩니다. 원래 살던 곳이 좀 워낙에 외진 곳이기도 했었고 장사가 잘 돼서 돈도 꽤 벌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에 있는 큰 집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이사를 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집 나르는 건 그래 아이 뭐 며느리가 다 날라줄 거야 하면서
고생하는 건 그래. 그동안 한 시집살이가 있는데 여기라고 곱게 넘어가겠냐. 그러면서 그러려니 치는데 이런저런 짐을 막 나귀처럼 실어다 나르고 마지막에 시모가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신주단지 있잖아요. 이거는 또 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귀하니까. 근데 그걸 막 나르고 있는데 그 집 아들내미가 고모 손에서 단지를 획 뺏어들더래요. 그 10살짜리가? 네, 10살짜리가. 당시로는 13살이죠. 13살짜리가 단지를 확 뺏으면서 남의 집 사람이 우리 집 물건에 손대는 거 싫다면서 이제 중학교 들어갈 나이에 애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웃긴 게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또 아이고 우리 우대 독장에서 박수를 치는데 자기 원래 성격 같으면 진짜 다 들어업고 싶더래요. 이제 겨우 중학생이네 따귀를 갖다 붙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참긴 참았는데 문제는 이 이사를 한 후에 그 시댁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더라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3년간 짝이 생겨서 결혼 준비하던 시누이는 파혼을 당했고 음식 장사를 하면서 정력적으로 돌아다니던 시어머니는 풍을 맞은 거예요. 중풍을. 그리고 이 시어머니가 풍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음식점들이 이제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꾸 손님은 줄고 심지어 몇몇 사업장들은 아예 적자가 나니까 아 우리 못하겠다고 폐업 처리를 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감기도 걸리고 워낙에 평소에 그렇게 건강한 편이 아니었던 남편은 아예 알아누운 거예요. 그리고 좀 나을 것 같으면 또다시 알아놓고 나을 것 같으면 또 알아놓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오죽하면 만약 혹시 이사한 집이 터가 안 좋나? 아니면은 이삿날이 무당집에서 받아온 손 없는 날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하면서 무당집을 들락거리더래요. 풍 맞고 팔다리 덜덜덜덜 떨면서 부적이다 뭐다 사다 나르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게 효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대요. 원인이 밝혀진 건 그해 가을이었다고 해요. 이제 신주단지 쌀을 그해 새로 난 쌀로 바꿔야 한다. 그런 게 평소에도 있었는데 그 연례 행사를 하던 날이었대요. 이 도자기에서 삼배로 된 덮개랑 명죽끈을 제거하고 안쪽을 보는데 갑자기 말로 이렇게 표현 못할 썩은 내가 확 풍기더라는 거예요. 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맡아본 그런 심한 악취가. 쌀이라고는 해도 도정한 생쌀에 관리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년 썩어서 날만한 냄새가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놀래서 단지에 손을 쑥 넣는데 갑자기 흠칫 놀리면서 손을 빼더래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못 이기고 단지가 옆으로 쓰러지는데 안에서 검게 이렇게 변색이 된 쌀덩이들 사이에 미라처럼 말라 비틀어진 쥐의 시체가 들어있더래요. 쥐요? 네, 쥐의 시체가.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게. 부엌을 이틀에 3일 한 번씩 드나드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심어보는 앞에서 그 단지를 닦기까지 해야 됐대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관리를 그렇게 안 한 것도 아니었는데 쥐나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 고모님이 신주단지에 손이라도 들라치면 시어머니가 뭐 하는 짓거리냐고 불우령을 쏟아내는 판이었는데 그렇다고 밖에서 들어온 쥐가 삼배를 씌우고 명주실까지 감아둔 단지 안에 저절로 들어갔을 리도 없고 이 시어머니나 고모님이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하던 고모 머리채를 잡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니년이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아주 살을 쓰는구나 하면서 뭐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하는 꼴이 시원찮더라니 내가 며느리를 잘못 들였네 하면서 욕을 쏟으면서 욕 찌거리를 하면서 시모가 하는 소리가 더 가관인 게 알고 보니까 이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무슨 일인가 하고 안방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손주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남편의 아들 그 손주가 소삭소삭 했던 거예요. 자기가 이사오던 날에 봤다고. 뭘요? 고모님이, 그러니까 저 아줌마가 신주단지에 무슨 수작을 부리는 것 같더라고. 이게 그 말을 듣고 사실 이성적인 사람이면은
애가 무슨 헛소리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짚이는 거 없이 그냥 계속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속만 끓이고 있던 시어머니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냥 바로 고모님 머리채를 잡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고모는 반항을 하시기는커녕 손이 막 벌벌 떨리더래요. 왜냐면 이사하고 다음날에 고모가 늘 하던 집안 청소를 하고 아들내미 방에 들어갔을 때 이사 전까지 분명히 있었던 햄스터가 없어졌었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사하던 도중에 사라진 것 같다 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고 신경을 껐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뭐 밥 주고 물 주고 똥 치우고를 자기가 다 했다고는 하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몇 년을 기른 애완동물인데 그게 없어져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거기에 갑자기 퍼뜩 생각이 미친 거예요. 고모는 자기가 그런 일 안 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면 자기가 아니면 그 말을 한 아들이 신주탄지에 수잡을 부린 거다. 그리고 쥐의 시체가 들어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기르던 햄스터를 죽여다 넣은 걸 고모님은 알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이걸 알고 나니까 변명이고 뭐고 그냥 이 집안에 진열이가 처지더래요. 자기를 들들 볶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고 얼굴 본 적도 몇 번 없는 시아버지도 싫고 철없이 멍청한 남편도 시누이도 다 싫은데 그 와중에 제일 싫던 게 그 아들내미가 그렇게 싫더래요. 무섭고. 아, 소름 끼치네요 진짜. 이제 겨우 중학생인 애가 중학교 2학년생인 애가 아무리 아빠가 재혼하는 게 싫어도 사람을 쫓아내겠다고 자기가 기르던 애완동물을 죽여다 그런 짓거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고모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부엌 바닥에 얼굴을 막 문대고 있는데 그 문간 너머에서 눈도 깜짝 안 하던 그 어린애 눈빛이 잊혀지지가 않더래요. 결국 고모는 남편과 합의하에 이혼을 하고 지금은 혼자 지내고 계세요. 앞으로도 어지간해서는 다시 결혼하고픈 생각은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야, 완전 무슨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햄스터를 그러면 이사 전까지 있었다고 한 그 햄스터를 그쵸. 이미 이제 죽여서 넣어놨던 거네요. 이사 전날 죽인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미라처럼 신주단지를 뭐, 옮길 때 넣었다는 걸 보니까 아마 쌈무이님 말씀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라처럼 좀 굳어 있었다 그런 형태를 하고 있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야 그냥 쥐가 아니라 햄스터였네 기르던. 그쵸. 말라붙고 나니까 대충 쥐인가 보다 하는데 사정을 아는 고모님 눈에는 그게 뭔지를 알아보겠는 거죠. 와 미쳤다 진짜. 이게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 신주단지에 뭔가 진짜 효험이 있었나? 그런 생각도 생각인데 저도 그 아들내미가 너무 소름이 끼쳐서. 아 근데 아들내미뿐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대대손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집안 할머니, 자체가 할아버지? 이상하죠. 네. 집안 자체가. 정상적인 집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런 집안이 있어요. 저도 그런 비슷한 집안을 본 적이 있어. 아, 본 적이 있으세요? 실제로. 아들을 미친 듯이 아들만을 이렇게 챙기는 거야. 아. 아들이 개 망나니 새끼인데. 그쵸. 그러다가 밑에 있는 딸내미들은 다 그 뒷바라지 하다가 말라 죽고. 그 아시네. 약간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너무 좀 소름이 끼치더라고. 아.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요즘 시대에요? 저는 옛날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봤어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망치는 게 부모의 영향도 있고 본래 타고난 그 자식의 영향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탁구 게임처럼 공이 이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스택을 쌓아 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쓰레기가 돼가는 거예요. 그 집안 자체가. 저 손주다. 아 진짜. 노답 집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모님은 그러면 지금은 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아, 그 이혼을 하실 때 예. 그 남편도 자기 집안 사정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재산 분할을 꽤 많이 해줬었나 봐요. 아무리 가세가 기울었다고는 하지만 전국에 체인점 내고 장사하던 집이다 보니까 네. 그 돈으로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동호회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네. 네, 그냥 그런 동호회 같은 데 나가시고 산에도 다니시고 하면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야, 정말? 지금도 지인이신 거죠? 네, 지금도 지내고 있어요. 잘 알고. 자, 아무튼 우리 또 호탕하신 고모님의 행복한 삶을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옙.